말고 미션 드릴게요. 어? 제가 벌써 두 곳을 맞췄는데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 하는 걸까요? 어? 아직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시작이네요. 안녕하세요, 배우 이수지입니다. 오늘 나오신 시에서 너무 잘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시네요. 역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 CF 주인공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 오늘 이제 에너지 퀴즈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쉬지 말고 미션 드릴게요. 미션. 어떤 미션이요? 그럼 다섯 곳을 만약에 다 찾으면 뭐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에너지 절친의 명예를 걸고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 세븐일레븐! 찾은 것 같아요, 피디님! 저기를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여기 적정온도 26도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동장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에어컨 온도를 몇 도로 해놓으셨는지 당연히 26도로 해놨죠. 적정온도 26도 캠페인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셨을 거예요. 적정온도 26도를 하게 되면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막상 26도를 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덥지도 않고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하지도 않아서 에너지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기 이마트 있었죠? 저 벌써 두 개나 찾았습니다. 예스! 네, 이번엔 매장에 계신 손님분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금 매장의 에어컨 온도가 몇 도이실 것 같으세요? 23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 23도요? 네. 아, 정답은 26도입니다. 26도가 적정 온도인데요. 이렇게 26도를 해놔도 충분히 시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마트 24에서 시민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6도로 유지를 하더라도 시원하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피디님, 그럼 제가 벌써 두 곳을 맞췄는데 이렇게 미션 컴플리트 하는 걸까요? 마침! 나이스 투 see you! 가시죠! 저희가 밖에 오래 있다 와서 그런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피디님도 이제 시원하시죠? 정말 시원한데요? 26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직원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에어컨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26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약식에 맞춰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 보세요. 26도 맞다고 하시는 피디님. 제가 에너지 친구들 엄청 믿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매장에 제가 출연했던 CF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캠페인의 안무도 있는데요. 적정 온도 26도 라는 안무입니다. 더 자세한 건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지금 캠페인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쉽게 30분이 모두 지났습니다. 와, 피디님 너무 아쉬워요. 저기 앞에 빵집이랑 편의점이랑 더 갈 수 있는데 가면 아마 다 절친일걸요?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쉽지만 오늘 벌칙을 한번 수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민분들과 함께 안무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아무도 안 계시는 관계로 에너지 절친 분을 특별히 불러서 함께 춤을 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하면 생각난다. 파도, 제주도, 보도, 월미도 적정 온도 26도. 지구를 이렇게 위하면 좋잖아요. 가능한 에너지를 한번 해봐요. 가능한? 아니, 한번 해보라고. 안 따라하지 말고. 여름 적정 온도 26도 유지 필수. 26도 유지 필수. 지구 위해 지속. 지속 가능한. 가능한, 가능한. 지속 가능한, 가능한. 지속 가능한. 한국에너지공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이 춤과 관련된 자세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캠페인이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정 온도 26도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